TNK 프리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닛산의 6세대 알티마입니다. 알티마는 국내에서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차고요. 그리고 닛산을 대표하는 세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볼륨 모델입니다. 판매량이 제법 많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티마가 국내에 출시한 지약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현재의 국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알티마를 시승하는 저도 역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기초 과학이나 또는 소재 부분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이 더 따라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본과의 갈등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세대 알티마 디자인은 일본 글로벌 센터에서 했고요. 차량 생산은 미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Made in USA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티마가 국내에 출시하면서 두 개의 엔진, 이제 세개 트림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2.5리터 가솔린 엔진, 그리고 2리터 가변 압축비 엔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2.5리터 가솔린에는 스마트 테크 트림으로 했고요. 그더 높은 등급의 2리터 가변 압축 터보 엔진은 터보 트림으로 출시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량은 이제 테크 트림이죠. 3,550만 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색깔은 스칼렛 앰버 레드 이런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밝기에 따라서 좀 약간 색깔의 느끼는 변화가 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차량이 출시하면서 그 세그먼트를 조금 더 뛰어넘는 차량의 크기로 변화하고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장이 한 25mm, 그리고 폭도 한 25mm, 그리고 전고는 한 25mm 더 낮아졌습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5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굉장히 커진 그 V 모션 그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V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V자 형태를 했다고 해서 V 모션 그릴이 되겠는데요. 이 V 모션 그릴이 아랫부분으로도 더 낮아졌고, 측면으로도 좌우로도 더 폭이 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을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 이 소재 성분도 좀더 두꺼워져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압도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릴 내부도 메쉬 타입 디자인을 갖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릴 왼쪽 부분에 이제 하이 글로시 플라스틱을 좀 많이 썼어요. 이렇게 검은색 톤으로 해서요. 그리고 라이트를 좀볼것 같으면 라이트를 좀 켜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됐어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됐고, 요게 지금 LED DRL이에요. 부메랑 형태를 했다고 해서 예전부터 있던 그런 스타일에 있고요. 요런 디자인이 내부에 LED 헤드라이트 옆에 하나씩 이렇게 더 강조돼서 또 LED가 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랫부분도 LED 포그램프가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인데요. 후면부는 전면부하고 다르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LED 라이트를 적용했다던가 그런 부분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이쪽에 앞과 같이 이제 부메랑 형태의 라이트가 적용돼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큰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요. 알티마라는 글자하고 테크트림맨 SL이라는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 부분으로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준게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듀얼 이그조스트 파이프가 적용돼 있습니다. 타이어가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돼 있어요. 스마트하고 테크 트림에는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최상위 트림, 터보 트림에는 19인치 타이어
휠이 장착되어 있겠습니다. A필러를 제외하고 B하고 C필러가 이제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로팅 디자인을 좀 채택을 했는데요. C필러 같은 경우는 끝부분까지 트렁크까지 더 검은색으로 취해를 해서 트렁크 쪽도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이제 루프가 떠 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제 사이드 캐릭터 라인드 선들이 몇 개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쪽으로 뽑는 도어 쪽에 있는 것 하고 또 도어 밑에서부터 이렇게 니은자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캐릭터 라인들이 보이겠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디자인 되어 있어요. 검은색 톤하고 이렇게 크롬 색깔, 이제 알루미늄 색깔이 이제 대비되는 이제 투톤으로 디자인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타이어는 이제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착돼 있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보니까 2로 55R 17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돼 있네요. 스티어링 휠이 디커 스티어링 휠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기어 노브가 이렇게 좀 조그맣게 좀 튀어 나왔어요. 차량을 딱 먼저 보면은 클러스터의 7인치 중앙에 8인치 스크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뭐 혁신적으로 뭐 잘 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앙에 디스플레이 8인치 정도는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입니다. 전고가 뭐 여유는 있습니다. 뭐 시트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낮게 했을 때, 뭐 가장 높이 하면 루프에 이제 이마 머리가 닿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크트림 같은 경우는 운전석하고 보조석에 전동석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다 보니까 이제 시트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낮고 닛산에서 유명한 무중력 시트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해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차량이 전폭이 25mm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요. 운전석과 조수석 간의 이 중간 부분 사이가 굉장히 좀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구성을 잠깐 좀 보면은요.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기어노브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나 이렇게 아랫부분 커버들이 잘 돼 있어요. 이런 받침대 이제 고무 패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청소할 때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보면 USB 포트가 이제 각각 다른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일반 USB 포트가 있고 USB-C 타입으로 돼 있는 포트가 따로 있고요. 이제 옥실러리 포트하고 12V 아울렛도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탑이 기어노브 바로 앞에 있어요. 보통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어노브 밑에를 보면 그냥 PR&D 드라이브해서 수동변속이나 이런 게 여기 뭐가 하나 있긴 하네요. 예, 이렇게 PR&D로 해서 일직선 타입으로 된 기어노브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이제 전자식 파킹 버튼하고 오토홀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가 있는데요. 그 컵홀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큰 머그컵이나 손잡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서 이렇게 8인치짜리 터치 스크린이 위치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단축키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터치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버튼으로 기본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공조장치가 있고 그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돼 있어요. 닛산에서 말하는 것은 뭐 글라이드, 윙글라이드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그 날개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드는 아니고요. 우드 그레인 형태를 띈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여주고 그 밑에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컵홀더 밑에 봐도 이렇게 또 커버처럼 바닥에 까는 게 깔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고. 근데 컵홀더가 컵을 잘 쥐어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깊거나 아주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이렇게 책자 같은 게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소재를 좀 잠깐 봐야 될것 같아요. 요 클러스터 위쪽에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약간 푹신푹신한 고무 재질 소재가 하고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 부분들은 역시도 여기도 약간 고무 비슷한 그런 좀 푹신푹신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을 썼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이제 장착돼 있습니다. 도어 쪽을 보면은 도어 핸들 뒤쪽으로 이렇게 크롬바를 대서요. 이제 질직선으로 중앙 부분하고 일치하게 돼서 이렇게 연결된 선상의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테크 트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돼 있어요. 이렇게 가죽으로 인조 가죽 같은 경우로 이렇게 덧쌌고요. 요런 도어 각각의 버튼들에 카본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적재 공간이 이렇게 큰 1.5리터가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조그만한 보온병 하나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중앙에 있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인데요. 터치로도 가능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메뉴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륨 조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파수 선택할 때 이렇게 하나씩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카메라를 누르면 예전부터 닛산에서 유명한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총 4개의 카메라가 보여주는 부분을 하게 될 거고, 전면부가 보여주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가능하고, MOD라는 거는 Moving Object Detection 해가지고,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깜빡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딱 누르면, 운전석 아니고 조수석 쪽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카메라 쪽을요.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 원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오디오 버튼도 있고요.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F 부분이 있어요. 앱을 보면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제가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USB 연결할 때 바로 활성화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석을 맞춰놓고 보면 뒤에 시트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주먹 하나 이 정도가 여유가 있는 정도입니다. 머리 공간을 반드시 세우면 약간 여유 공간이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트 포켓이 있고요. 보니까 2열의 히팅 장치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중앙에 에어벤트가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도 USB 포트가 각각 다른 종류로 하나씩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제 컵을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잡아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에 센터 레일도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시트는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열게 되는 이제 선루프가 있고요. 와이드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형은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전동식은 아니에요. 테크 트림에 적용된 거거든요.
상당히 옆으로 길고 안쪽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이제 열어보면 따로 예비 타이어나 템포러리 타이어가 없습니다. 매트로 잘 깔려져 있고요. 수치를 잠깐 재보니까 여기 한 120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안에서부터 2열 시트부터 이쪽 끝까지가 한 110cm. 그리고 이쪽 가장 넓은 부분이 한 140cm 정도가 나옵니다. 골프백이 한110좀 넘는 정도니까 골프백은 충분히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눌러서 이제 2열 시트가 폴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폴딩할 때는 직접 이게 폴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걸쇠를 풀고 저쪽 2열 쪽에 가서 이제 시트를 폴딩하면 좀더긴 화물을 적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엔진룸 후드 위쪽에 이렇게 고무판이나 이런 거를 잘 대놨어요. 부분 아랫부분하고 마주하는 이제 엔진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방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를 좀 덧대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엔진 덮개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게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팩도 이렇게 잘 덮여 있어요. 어떤 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적합할 수 있게 좀 휴두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이 덮개를 열어보면 덮개 내부에도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충격이나 진동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